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자들의 공통된 자질과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부자들을 추적한 책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삶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상위 1% 부자가 세계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구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요. 실패를 견디고 두 배의 성장을 이룬 욥, 최초의 금화를 만든 크로이소스, 로마를 소유한 크라소스, 종교를 등에 업은 코시모 데 메디치, 금융을 거머쥔 로스차일드, 철강 업계를 주무른 세계의 철인 카네기,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은 마크 저커버그, 스마트 기기의 구루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왕 제프 베조스. 이들 부자들이 가진 공통된 자질은 바로 네 가지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읽는 탁월한 통찰력, 실패의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설 줄 아는 회복 탄력성, 철저한 분석과 결단을 통해 승부를 걸 줄 아는 과단성, 돈이 돈을 버는 부의 작동 원리를 간파한 순발력. 여기에 소개되는 많은 인물 중 록펠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록펠러는 철저한 분석과 결단을 통해 승부를 걸 줄 아는 과단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운송수단인 열차를 독점한다면 경쟁사들은 석유를 운송하지 못해 결국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반값으로 내려주면 터무니없는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운송회사와 협상을 하지요. 당시 록펠러는 그 정도의 양을 공급할 물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승부를 건 것이지요. 결국 록펠러가 석유 운송을 독점해 나가자 그가 공급하는 석유는 더욱 싸졌고 경쟁사들은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록펠러의 지갑이 두둑해질수록 경쟁사들의 재무구조는 불량해졌습니다. 그렇게 록펠러는 자신의 생각대로 석유 제국을 하나하나 건설해 나가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왕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록펠러의 과단성이 느껴지시나요? 부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우리가 배워나간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